여동들을 맞이하여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 학과에서 제3회 아트 패션 워크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대동제와 더불어 11일에 개막하여 17일에 막을 내린 아트 패션 워크전.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 학과에서 올해는 더욱 탄탄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 학과에서 어떤 테마와 작품을 보여줄지 알아봤습니다. 깨끗함, 순수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날개를 펴다입니다. 이제 올해는 후배도 들어와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높은 퀄리티로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년밖에 안 된 신설학과인데 또 지금 이렇게 100주년 기념관에서 첫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있어요. 그래서 내년, 후내년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되게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교수님의 열정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이 학생들은 뭔가 일을 저지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지금 여기서 직접 제작해서 판매되고 있는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평택시 천연연세연구회와 함께 다시 한번 공동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PBN 뉴스 박지연입니다. 남북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수뇌부의 중국 방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만나 남북 대화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하고 경제적인 지원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중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이것을 북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뽀로로를 최근하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뽀롱뽀롱 뽀로로가 최근 들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뽀로로의 식사 장면마다 김치를 먹는 장면을 반영한다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김치를 포함한 한식을 즐겨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네티즌들은 뽀로로 한식 청원 서명 운동까지 펼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20대에게도 인기가 많은 뽀로로. 이런 뽀로로가 남북합작이라는 소식이 밝혀져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뽀로로가 이제는 국내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으로 유럽 공중파 방송에까지 방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을 넘어 애니메이션까지 미국의 미키마우스, 일본의 키티와 더불어 시나리오의 주역으로 떠오르길 기대해봅니다. PBN 뉴스 최근아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각 학과에서는 다양한 행사로 교수님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손민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온 힘을 다해 가르침을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날 스승의 날을 맞아 많은 학과에서 교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수님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도 드리고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메시지도 전해봅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Very good입니다. 날로 갑박해진 현실 속에서 스승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PBN 뉴스 손민정입니다. 다음은 이지혜 이씨입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가 현재까지 판매 대수 50만 대를 넘기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통화 중 끊김 현상이나 충전 중 화면이 떨리는 현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새로운 펌웨어를 통해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시범 운영 중이었던 삼색 화살표 신호등을 더 이상 확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색 신호등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도심 교차로 11곳에서 시범 운영하였는데요. 차로별로 명확한 신호 운영을 할 수 있어 차량 소통과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찰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은 현재 신호 체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에 경찰은 너무 형식적 절차만 거치는데 급급했지 국민들 눈높이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삼색 화살표 신호등을 전면 철거할 방침입니다.
최근 국회에 가수들의 립싱크를 금지하는 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돈을 내고 가는 공연에서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하면 이는 명백히 관객에 대한 기만이며 사기 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립싱크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누리꾼들은 댄스곡 같은 경우 무대의 완성도를 위해 립싱크는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반면에 가수들이 노래에 충실하는 무대를 보고 싶다는 등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1년의 한 학기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학기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